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며칠 전에 바로 아이치의 네부타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죠. 그래서 아이치 그분께서 인스타그램에 또 저를 샤라웃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Who are you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를 하려고 했었다고. 원래 제가 그 라이브 버전의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를 하려 했다가 아무래도 생각해봐도 이 오리지널 뮤직비디오를 한번 좀 거쳐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비디오는 친절하게도 한국어 가사 자막이 있습니다. 너무 리얼한 한국어 가사 자막이라서 보면서 참 소름이 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이치의 Who Are You는 아이치를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곡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이제 힙합을 좀 깊게 듣는 매니아들, 정키들은 아이치의 Who Are You를 알고 있죠. 이 곡은 이미 이제 나온 지 횟수로 3년이 되어 갑니다만 지금 들어도 굉장히 비트도 좋고 가사가 아주 예술입니다. 피처링이 또 아나키가 했죠. 이 비디오 좀 시간은 좀 지났지만 저희 채널에서는 어찌됐든 처음 해보는 리액션 비디오고 저도 좀 욕심이 나는 비디오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아이치의 Who Are You featuring 아나키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비디오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한국어 자막이 있으니 제대로 보면서 저도 진행을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여기 카메오 래퍼들도 좀 있는 것 같아. 제가 익숙한 얼굴들이 좀 보이거든요? JP the Wave이고 이거 싸루 아닌가? 가사 진짜 세다. 진짜 셉니다. 한국에서는 제시가 이렇게 굉장히 날선 표현들을 가사에 좀 적곤 하는데 이런 표현도 정말 대단합니다. 아, 리얼 G네요, 리얼 G. 오, 풍선처럼 다시 올라간다는 표현은 굉장히 좀 위트 있는 것 같아. 교태 부리지 않는 에로스. 이런 표현도 되게 좀 위트 있는 것 같아. 후아유 아이치는 약간 랩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악동 같은 느낌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뱉어내는 게 다른 여성 래퍼들의 어떤 톤이나 그런 바이브와는 좀 다릅니다. 진짜 한국말로 예전 비디오에도 표현했듯이 노빠꾸예요, 노빠꾸. 아, 좋습니다. 오호호호. Oh, and I rap the rock till I die for me? 표현 좋네요. 이게 랩 플로우도 탁탁탁 달라붙는 게 아 좋다니까 이거. 아나키 벌스도 여기 진짜 좋거든요. 표현 좋아요. 그림자의 진짜 배기는 숨어있지. 잘 나가면 구려도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어떤 곡이 진짜 별론데 그게 세일즈나 인기가 엄청나면은 그게 구려도 좋은 겁니다. 요즘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재치있고 위트 있으면서도 되게 리얼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나키가. 그래, 리얼이 뭔데 진짜. 나도 물어보고 싶다. 나 진짜
이거 두 래퍼의 표현력이 아 진짜 쩝니다. 펀치라인들이 막 여기저기 쏟아지니까 이게 가사 듣는 재미가 너무 있어요. Who are you? Who are you? 에이 호호호호 Rap the rock till I die for me 하하하하 오우 쉣 아이치는 가사가 리얼 G입니다. 리얼 G. 가사를 들었을 때 진짜 이 아나키와 아이치는 이 Who Are You라는 곡에서 그 쾌감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몸으로 비유하면 가려웠던 곳을 되게 시원하게 긁어주는 표현들을 너무 많이 썼는데 가사가 표현이 굉장히 세도 되게 들으면서도 웃음이 나오고 쾌감이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재치있고 위트있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전혀 제 머리에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나키아 워낙 뭐 유명한 래퍼고 한국에서도 팬들이 또 있죠. 근데 아이치는 이 곡의 바이브는 이거는 뭐 이 곡에서는 카리비도 못 덤빌 것 같아. 아 멋있는 곡이었어. 사실 저도 한국 래퍼들 중에 제시 같은 랩 스타일을 가진 래퍼를 좋아합니다. 물론 뭐 요즘 한국에는 약간 독창적인? 약간 키치한 바이브의 여성 래퍼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어요. 뭐 제키와이 같은 래퍼들도 이제 시작으로. 그런데 제시 같은 경우는 랩에 대한 어떤 표현 전달력이 확실히 아이치와 조금 비슷한 결들이 좀 있죠. 단순 단도직입적으로 세게 표현을 하는 래퍼고 사실 또 랩 스킬 자체에 대해서도 남성 래퍼들을 가볍게 제껴버릴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래퍼가 또 저는 제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이치의 어떤 이런 Who Are You 같은 곡을 들었을 때 좀 비슷한 결들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쾌감이 돋습니다. 아이치의 Who Are You featuring 아나키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뮤직비디오 봐도 진짜 좋은 곡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십시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